웜업, 초코클릭이 어깨스트레칭, 초고양이 자세, 수리한 아마스카라, 오렌지 하이라이트, 손으로 내밥을 사랑해.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들썩 들썩. 등을 좀 펴주고요. 가슴도 위쪽으로 올려주고. 호흡을 가다듬어 볼게요. 눈을 감고요. 손등을 편안하게 다리나 허벅지 위에 올려둡니다. 두 엉덩이 뼈가 바닥으로 눌릴 수 있도록 나의 상체를 조금은 뒤쪽으로 밀어주고 턱을 조금 당겨볼게요. 배는 살짝 힘을 주어서 나의 척추를 곧게 세워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마시는 숨 가슴 가득 숨을 채워보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코로 숨을 보내면서 앉은 키가 조금 더 커지고요. 마시는 숨에 복부 단단하게 나의 등을 저기 하늘로 쭉 올려보세요. 내쉬는 숨에 정수리가 하늘 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어깨 솟아있다면 살짝 내려주시고 마시는 숨에 몸 가득 숨을 채워넣고요. 내쉬는 숨에 턱끝을 살짝 당겨서 뒷목이 길어져요. 턱이 쇄골 쪽으로 닿을 만큼 쭉 당겨주는데요. 너무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를 더 곧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손을 풀어서 손끝 엉덩이 옆 바닥에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정수리 왼쪽으로 밀어내주세요. 마시는 숨에 내 오른쪽 목선 길어지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손 끝을 더 길게 뻗어봅니다. 마시는 숨에 오른팔을 들어서 편안한 위치까지만 올려보고요. 내쉬는 숨에 그 손끝을 더 멀리 보내고 오른쪽 목선 길어져요. 마시고 내쉬는 숨 손제자리 정수리 반대쪽으로 공굴리듯이 천천히 굴려서 정수리 오른쪽입니다. 숨을 한번 마실 때 가슴 세우고 마시는 숨에 척추 세우고 가슴 가득 숨을 채워넣고요. 내쉬는 숨에 내 왼쪽 목선이 길어집니다. 마시는 숨 내쉬는 숨 손끝이 더 멀어지고 정수리 더 오른쪽으로 마시는 숨에 손을 들어서 팔을 편안한 위치까지 올리고 내쉬는 숨에 쭉 뻗은 그 손끝을 더 멀리 밀어내보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시고 숨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손 아래로 고개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 살짝 위쪽에다가 올려보세요. 너무 무게 싣지 마시고 힘을 조금 툭 풀어서 살짝 걸쳐 놓을 수 있을 만큼만 마시는 숨에 척추를 곧게 세우고요. 내쉬는 숨에 뒷목이 조금만 더 길어질게요. 너무 짓눌러서 눌러내리지는 않아요. 마시는 숨 척추 세우고 내쉬는 숨 뒷목이 길어집니다. 턱끝이 쇄골 쪽으로 닿아 있어요.
천천히 손을 풀어서 가슴 앞에 양손을 포개어 내려놓으세요.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숨에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서 턱끝을 하늘로 올려봅니다. 마시는 숨 척추를 세우고요. 내쉬는 숨에 두 양손으로 가슴을 밑으로 쓸어 내리면서 턱끝을 더 하늘로 보내서 목 앞선 주름이 쫙 펴질 수 있도록 입안에 있는 혀를 천정으로 붙여보세요. 마시는 숨에 척추를 펴고 내쉬는 숨에 손으로 가슴을 더 눌러내리고 앞 목선이 길어집니다. 양 어깨도 끌어내리고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턱을 제자리, 고개 정면 양손을 풀어서 눈을 살며시 떠주세요. 어깨 위로, 뒤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가슴 앞에 깍지를 껴서요. 손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손을 풀어서 주먹을 말아주고 손목을 천천히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도요. 마시는 숨에 손깍지 앞으로 위로 하늘로 손깍지를 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켰다가 내쉬는 숨에 한 번만 더 기울여 보세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번에 반대쪽으로 내쉬는 숨 마시는 숨에 제자리 팔을 쭉 펴고 내쉬는 숨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올라와서 손을 툭 풀어줍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어서 앉은 소고양이 자세에 들어갈게요. 마시는 숨에 손바닥으로 무릎을 당기고 가슴 앞으로 엉덩이가 살짝 오리 엉덩이로 턱도 시선도 하늘 가슴 앞으로 충분히 내밀었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당겨주세요. 내쉬는 숨에 무릎 위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밀어서 등을 뒤로 뒤로 보내면서 시선도 배꼽 마시는 숨에 무릎을 당겨서 가슴 앞쪽 위쪽으로 시선도 위쪽 하늘 어깨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밀어서 등 뒤로 코로 숨 쉬면서 마시는 숨 가슴 앞으로 내쉬는 숨 코로 모든 숨 비워내면서 손바닥 밀어서 등 뒤로 쭉 보내주세요. 시선 뱉고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테이블 포즈로 두 손바닥 바닥으로 어깨 밑에 내려두고요. 두 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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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테이블 자세로 오겠습니다. 발끝을 꺾어서 세워주시고요. 골반 밑에 무릎이 있고 어깨 밑에 손바닥이 양손바닥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등을 편편하고 그래도 홀쭉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시선 정면이고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위쪽으로 허리 잘록하게 복부 단단하게 힘을 주고 가슴 앞으로 시선도 살짝 앞쪽 위쪽으로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안으로 말아서 배 홀쭉 등 뒤로 허리를 위로 위로 보내고요. 손바닥으로 계속 밀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다시 손바닥 밀면서 가슴 앞으로 꼬리뼈 위쪽으로 머리가 네.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팔 사이로 가슴을 밀어주는 듯이 다시요 꼬리뼈를 안으로 말고 손바닥 밀어서 등을 하늘로 쭉 보내주세요. 시선 배꼽 쪽이고요. 숨 마시면서 소자세.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숨 마시며 소자세. 내쉬면서 고양이 자세. 숨 마시며 제자리.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손바닥 밀어서 쭉 보내주세요. 손바닥 밀고 다시 한번 제자리. 마셨다가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쭉 손바닥 밀어서 보내주세요. 여기서 무릎을 살짝 들고 손바닥 밀고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두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두고요. 손바닥을 밀어서 척추를 곧게 시선이 두 발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발 사이의 간격, 나의 주먹 하나나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시는 숨에 손바닥을 계속 밀고요. 척추를 곧게 엉덩이를 하늘로 보내주세요. 무릎을 펴기 위해서 애쓰시고 뒤에 햄스트링 다리 뒤쪽이 길어지는 것도 느껴보세요. 마시고 내쉬어보겠습니다. 자, 마시는 숨에 오른발의 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이 굽혀요. 네, 무릎이 굽어요. 내쉬는 숨에 반대쪽 뒤꿈치를 들고 오른쪽 발을 오른쪽 발바닥을 바닥으로 꾹. 마시는 숨에 반대로 손바닥은 계속 밀고요. 내쉬는 숨 반대로. 마시는 숨 오른발을 들고 왼발은 바닥. 내쉬는 숨에 왼발 들고 오른발 바닥. 손바닥 밀어주세요. 마시는 숨 오른발 들고 왼발 바닥. 손바닥 밀고요. 내쉬는 숨 왼발 들고 오른발 바닥. 마시고 내쉬고 손바닥 밀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발바닥 바닥으로 좀 멀어졌어요. 가까이 가지고 와서 지그시 내려놓고 손바닥 밀어서 시선 발과 발 사이 저 멀리 바라보시고요. 마시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가지고 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 아사나. 마시는 숨 양손을 앞으로 위로 상체를 올려서 상체를 들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산자세 타다아사나 두 발 뿌리 단단하게 내려서 어깨 위로 뒤로 아래로 쓸어내립니다. 이제 우리 수리아 나마스카라 세트 3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 바닥 들썩들썩 해보세요. 들썩들썩 잘 서주시고 마시는 숨에 양손을 하늘 내쉬는 숨에 상체를 곱게 숙여 내려갑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서 기역자로 손끝 바닥이고요. 내쉬는 숨 두 손 받아 두 발 뒤로 멀 차투랑가 준비. 마시는 숨에 몸통을 곧게 무게중심 조금은 앞으로 얼굴 쪽으로 내쉬는 숨에 무릎 터치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팔꿈치를 굽혀서 발등 바닥, 손바닥 밀어내서 상체를 일으키세요. 코브라 자세, 부장가아사나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발끝을 꺾어서 바닥을 짚고 엉덩이 뒤로 보내서 견상 자세로 오겠습니다. 멀어져 있는 발 조금 가까이 가지런히 내려두고 손바닥 밀어서 척추를 곱게 세우세요. 시선 무릎이나 양 발 사이 바라보시고요.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시고 방금 전에 했던 다리와는 반대 다리를 먼저 들어서 두 손 사이에 내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우타나사나 상체를 곱게 숙이세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하늘로 올려서 우르드바 하스타아사나 내쉬는 숨에 타다아사나로 곱게 서겠습니다. 마시는 숨 양손 하늘 우르드바 하스타아사나 곱게 세우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아사나 천천히 내려가서 두 손 양발 옆입니다. 나의 시선 정강 이쪽 마시는 숨에 고개를 들어 척추를 정말로 곧게 펴세요. 손끝 바닥이고 시선 앞쪽 멀리 내쉬는 숨에 두 손바닥 두 발 뒤로 멀리 보내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준비 마시는 숨에 상체를 앞쪽으로 곧게 밀어서 널빤지처럼 단단하게 찌게 내쉬는 숨에 무릎 터치, 팔꿈치를 굽혀 가슴과 턱끝을 바닥으로 내쉬는 숨 발등 바닥 천천히 올라오세요. 부장가아사나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 들러서 견상 자세로 오겠습니다. 두 발바닥 가지런히 11자로 내려놓으세요. 숨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크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두 손 사이에 가지고 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곧게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양손 하늘로 들어 올려서 우르드바 하스타아사나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타다아사나 마지막 세 번째요. 마시는 숨 양손 하늘 우르드바 하스타아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곧게 내려갑니다. 우타나아사나 마시는 숨 고개를 들어서 기역자로 곧게 척추를 펴는 데 집중 내쉬는 숨에 발 옆에 양손을 내려두고 저 멀리 뒤쪽으로 차투랑가 준비 뒤로 번쩍번쩍 마시는 숨에 상체를 곧게 펴서 무게중심 약간 얼굴 쪽으로 앞으로 왔어요. 내쉬는 숨에 무릎을 떼고 팔꿈치만 굽혀서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내려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두고 팔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일으키세요. 허벅지 지금 다리에 앞선 내 바닥에 닿아 있고요. 팔을 쭉 펴서 어깨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어깨, 등의 힘으로 나의 상체를 올립니다. 발끝을 꺾어 세우면서 아기 자세 지나서 견상 자세로 오겠습니다. 두 발바닥 11자로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두
두손 사이로 가지고 옵니다. 내쉬는 숨에 우타나 사나.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우르두바스타사나. 내쉬는 숨에 타다사나. 네, 이제 로우런지 세트 두 세트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우르두바스타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아르다 우타나사나 곧게 펴고요. 내쉬는 숨에 두 손바닥 두 발 뒤로 견상자세 발 위치로 오겠습니다. 두 발 사이에 간격 있습니다. 자, 견상자세를 잘 잡아주세요. 손바닥 밀고 척추 곧게 다리 힘 발바닥 꾹 눌러서 마시는 숨에 중심을 잘 잡아 다리 힘과 손바닥으로 미는 힘으로 중심을 잘 잡고 오른 다리를 들어서 손바닥 계속 미세요. 위로 위로 들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그 위에 있던 다리를 무릎을 굽혀서 두 손 사이에 내려놓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내려놨고요. 뒤에 있는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뒤쪽으로 뒤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양손으로 무릎을 짚으세요. 상체를 가슴을 더 위쪽으로 마셨다가 마시는 숨 손으로 더 밀어서 나의 상체를 더 세워주세요. 내쉬는 숨에 그대로 골반을 낮춰서 앉습니다. 한 번 더 마시는 숨에 손으로 밀어서 속축 가슴을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골반 더 앉혀주세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양손을 불어서 바닥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 왼 다리가 더 멀어졌어요. 조금 앞으로 와야 되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서 발바닥 힘 단단하게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주고 이번에 왼다리입니다. 마시는 숨에 손바닥 발바닥 잘 눌러주고 왼다리만 들어서 뒤로 위로 올려주세요. 나의 상체 척추에 변화 없어요.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쭉 다리를 끌어와서 두 손 사이 왼손 가까이 내려두세요. 뒤에 있는 발은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꼼지락꼼지락 멀리 양손을 나의 왼 무릎 위에 올려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일으키셨어요? 내쉬는 숨에 가라앉고 마시는 숨에 손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더 세워주고 내쉬는 숨에 골반 더 앉으세요. 오른쪽 골반 아파요. 네, 맞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시는 숨에 손을 밀어서 가슴을 더 열고 복부 단단하게 내쉬는 숨에 골반 더 앉으세요. 한 번 더 여기까지 양손 풀어서 앞에 바닥 앞에 있는 발 뒤로 저 멀리 보내세요.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준비. 마시는 숨에 상체를 곱게 뻗어서 내쉬는 숨에 선택하셔서 무릎을 대고 하시던 팔 굽혀서만 하시던 차투랑가 단다아사나로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상체 일으키고요. 내쉬는 숨에 엉덩이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 들렸다가 견상 자세로 오세요. 두 발 가지런히 바닥으로 꾹 손바닥 매트 끊임없이 밀어내고요. 숨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요. 한 발 한 발 가지고 오세요. 내쉬는 숨에 상체 곧게 숙여서 정수리 바닥 쪽으로 나의 시선 정강이 바라보고요. 마시는 숨에 양손을 하늘로 올려서 우르두바하스타하사나. 내쉬는 숨에 곧게 몸을 세웁니다. 타다하사나. 숨 한번 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세트요. 로우런지 갑니다. 마시는 숨 양손 하늘 우르두바하스타하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를 곧게 숙여서 우타나아사나. 허리 조심,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 단단하게 내려오세요. 마시는 숨에 손끝 바닥
상체를 세워서 허리 곧게 펴고 시선 앞쪽 멀리 내쉬는 숨에 두 손 받아 두 발 뒤로 견상 자세 위치로 발을 내려둡니다. 견상자세 위치와 플랭크의 위치는 좀 다르죠. 견상자세는 조금 가까울 수 있지만 플랭크는 좀 멀어요. 그렇죠? 숨을 마시고 내쉬어주고 마시는 숨 오른 다리 뒤로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에 가지고 오세요. 뒤에 있는 무릎을 받아 조금 뒤로 뒤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서 손바닥으로 밀어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내쉬는 숨에 복부 단단하게 해서 골반을 밑으로 내립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을 풀어서 하늘을 올렸다가요. 내쉬는 숨에 두 손 깍지 껴서 엄지만 하늘로 쭉 올려주세요. 팔뚝이 머리 뒤쪽으로 쭉 붙을 수 있게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더 앉으면서 손은 쭉 더 하늘로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만 더 뒤쪽으로 복부 단단하게 여기까지요. 손 풀어서 받아 앞에 있는 다리 뒤에 있는 무릎 하늘로 올리고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세요. 마시는 숨 왼 다리 뒤로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 바라보고 왼쪽 손 옆으로 조금 가까이 해서 왼쪽에 내려두고요. 뒤에 있는 무릎 바닥에 내려두고 조금은 뒤쪽 마시는 숨에 손을 무릎을 짚어서 상체를 일으키세요. 내쉬는 숨에 골반 앉아주고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내쉬는 숨에 손깍지, 엄지검지만 쭉 위쪽으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 더 앉아주면서 상체는 위쪽으로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뒤로 보내면서 골반 더 앉아주세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양손 풀어서 받아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서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차투랑가 내 다리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준비 마시는 숨에 상체 곧게 펴고요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구부려서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두 발 견상자세요 마시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에 가지고 오고 상체를 숙이고요 마시는 숨 양손 하늘 우르드바스타사나 내쉬는 숨에 타다하사나 하이런지 두 세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매트 앞에 잘 서시고요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우르드바스타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다하사나 마시는 숨 고개 들어서 아르다 우타나사나 척추 곧게 펴고요. 내쉬는 숨 두 손 바닥 두 발 뒤로 멀리 보내서 차투랑가 준비. 마시는 숨에 상체 곧게 무게중심 앞쪽으로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마시는 숨에 발등 바닥 손바닥 밀어서 상체 일으켜주고요. 내쉬는 숨에 무릎 들어 엉덩이 위로 번쩍 견상자세로 오겠습니다. 두 발 가지런히 11자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뒤로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에 내려놓으세요. 자, 앞발을 꾹 눌러서 뒷발 무릎을 쭉 펴줍니다. 앞발을 꾹 눌러서 그대로 상체를 중심 잡아 일으켜서 하이런지 여기서 중심을 한번 잡아볼게요. 숨을 내쉬고 쭉 무릎을 펴주세요. 왼쪽 발끝과 무릎을 쭉 펴고 앞 허벅지의 힘으로 내 몸을 세웁니다. 마시고 내쉬고 뒷무릎 계속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위에 있는 손 풀어 받아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 숨을 호흡을 이어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요.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세요. 이번에 왼발입니다. 마시는 숨에 왼다리 뒤로 위로 내쉬는 숨 두 손 사이 바라보고 한 번에 쭉 오세요. 한 번이 안 왔으면 꼼지락꼼지락 손으로 발을 데리고 그 앞에다 내려두고 앞발 꾹 누르고 뒤에 있는 발도 무릎을 쭉 펴서 중심을 잘 잡고 손끝을 세우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내쉬는 숨에 몸을 조금 앉혀서 무릎이 더 구부러지고 뒷무릎이 펴질 수 있도록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쉬고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위에 있는 손 풀어서 바닥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멀리 보내서 차투랑가 준비. 마시는 숨에 상체 곧게 널바지처럼 편편하게 내쉬는 숨에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시는 숨에 발등 허벅지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배꼽 위쪽으로 다 끌어올리세요. 손바닥 밀어서 가슴 앞쪽으로 시선 정면. 내쉬는 숨에 엉덩이 위로 번쩍 두 발 바닥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어주고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는 숨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복부 힘 주고 가지고 오세요. 내쉬는 숨에 우타나아사나.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입니다. 우르드바스타아사나. 내쉬는 숨에 타다아사나. 하이런지 마지막 세트 갈 거예요. 하이런지 마지막 세트 가서 이제 쿨다운으로 편안하게 휴식한 시간 가지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힘내보세요. 마지막 하이런지 자세입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우르드바스타아사나.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 우타나아사나. 배 단단히 힘주세요. 마시는 숨 상체를 들어서 아르다 우타나아사나. 손끝 바닥 시선 멀리 척추 곧게 펴고 내쉬는 숨 두 손바닥 두 발지로 견상자세 위치로 옵니다. 마시는 숨 오른다리를 뒤로 위로 쭉 손바닥 밀고요. 내쉬는 숨에 무릎을 구부려서 두 손 사이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앞발 꾹 눌러서 상체 일으킵니다. 중심 잘 잡고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서 하이런지로 올라옵니다. 내쉬는 숨에 조금만 앉아주세요. 가슴 열고 뒷무릎을 쭉 피는 데 집중. 의식 뒷무릎으로 가져가세요. 쭉 피세요. 쭉 엉덩이 힘 빡 들어옵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에 손을 풀어서 뒤쪽으로 가져가세요. 엉덩이 뒤쪽으로 손깍지 껴주세요. 내쉬는 숨에 깍지를 엉덩이 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마시는 숨 내쉬고 우리 한 번만 더 숨을 쉴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 앞쪽으로 더 손을 밑으로 더 끌어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손 풀어서 바닥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 두 발 11자로 가지런히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크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번에 왼발이요. 왼발 마시는 숨 뒤로 위로 발을 뒤로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두 손 사이 내려놓고요. 앞에 있는 발이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좀 앞으로 꼼지락꼼지락 내려두고요. 앞에 있는 발 바닥을 꾹 누르고 허벅지 힘 톡 주고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앞에 있는 허벅지 꾹 누르세요. 뒤에 있는 무릎 쭉 펴주세요. 내쉬는 숨에 유지. 뒷무릎 뒤에 다리를 일자로 쭉 펴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 상체 더 일으킵니다. 내쉬는 숨에 손을 풀어서 어깨 뒤로 깍지를 껴주세요. 마시는 숨에 손깍지를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 가슴 위쪽으로요. 마시는 숨 내쉬는 숨에 그 깍지 더 바닥으로 내리고 가슴 더 위로 끌어올리세요. 뒷무릎 쭉 펴고요.
숨 두 번 할게요. 마시는 숨 내쉬고 둘 마시고 둘 내쉬고 하나 마시고 내쉬고 손 풀어서 바닥이에요. 마지막 차투랑가예요.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서 저 멀리 차투랑가 준비. 마시는 숨에 나의 상체를 나의 모든 몸을 앞으로 쭉 보내서 내쉬는 숨에 천천히 차투랑가 단다아사나 마지막 힘을 끌어서 내세요. 마시는 숨 상체 올리고 내쉬는 숨에 견상자세 두 발바닥 바닥으로 손바닥 밀어서 견상자세 휴식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도마뱀 자세로 오겠습니다. 오른 다리 뒤로 위로 올렸어요. 구부려서 오른손 바깥쪽에 발바닥을 내려주세요. 왼발 무릎 바닥 뒤로 뒤로 더 보내주세요. 발등도 바닥이에요. 왼손을 다시 편안한 데 위치를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나의 무릎 안쪽을 밀어서 상체는 세워서 도마뱀 자세 골반을 열어주세요. 발바닥이 들렸어요. 시선 나의 오른쪽으로 내 발바닥 발 뒤꿈치 발가락 있는 데 다리 직선으로 쭉 펴져 있는 장면 보시고 오른손을 더 밀어서 손으로 다시 무릎을 안아 발바닥 바닥으로 뒤에 길게 뻗어있는 다리를 발끝을 세워서 무릎을 들어서요. 손 기반 손바닥 잘 위치 잡고 앞에 있던 오른발을 다시 뒤로 보내주세요. 견상자세. 이번엔 왼발입니다. 마시는 숨 왼발 뒤로 위로 내쉬는 숨에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왼쪽 손 옆으로 나의 발을 발바닥을 내려놓으세요. 오른 무릎 바닥에 조금은 뒤로 내려놓고 오른손 편안하게 다시 위치 어깨 아프지 않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왼쪽 무릎 안쪽을 밀어서 발바닥이 열려요. 들려요. 보여요. 발등도 바닥으로 쭉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이 바닥으로 충분히 내려앉고 나의 왼쪽 골반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손으로 쭉 밀어내주세요. 쭉 밀어내주고 여기서 호흡이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골반 충분히 밀어내주세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기 자신에게 제한 주지 마시고 쭉 밀어주세요. 천천히 손바닥 기반 손바닥이고 뒤에 멀리 있는 다리 무릎 발끝을 꺾어서 세워서 무릎을 들고 앞에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서 견상자세입니다. 마시고 내쉬어주고 마시는 숨 두 손 사이를 바라보고 한 발 가지고 와서 상체를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고개를 들고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주세요. 앉아서 왼쪽 가운데 오셔서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숨을 한번 가라듬고요.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내쉬는 숨에 오른팔 팔꿈치를 굽혀서 왼손으로 잡아당겨서 오른손으로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잡고요. 한쪽 길게 뻗으세요. 다시 한번 눌렀다가 조금씩 눌러서 가슴 더 열고 활짝 열어요. 혀를 쭉 뻗어내세요. 힘을 좀 쭉 빼볼까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왼팔을 올려서 오른팔 꿈치를 잡고 오른손 우리 걸었던 거 빼서 나의 등 뒤에다가 쭉 이만큼 내려가면 쭉 내려보세요. 천천히 팔을 끌어서 제자리. 이번에 반대쪽 마시는 숨에 양팔을 하늘을 올려서요. 왼팔을 굽히고 오른손으로 왼팔의 팔꿈치를 밀어주세요. 밀어 당겨주세요.
왼손으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요. 오른손 툭 풀어서 바람을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조금만 더 뒤로 뒤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밀어볼까요? 네. 가슴 활짝 엉덩이 살짝 우리 엉덩이 만드세요. 배는 간다. 천천히 팔을 풀어서 척추도 제자리, 팔도 제자리. 손등, 무릎 꼭 찌르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앞에 오셔서 두 발을 합쳐 두 발을 합축해 주세요. 양손으로 발가락이나 발날 바깥쪽이나 발목이나 편안한 데 잡으세요. 엉덩이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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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골반에서 나의 척추를 조금 더 빼주고 가슴도 앞쪽으로 또 세웠다가 들썩들썩 또 앞쪽으로 들썩들썩 양손으로 무릎 안쪽을 잡고요. 조금은 밀면서 엉덩이가 뜨지 않을 만큼 상체를 조금만 숙여봅니다. 숙여서요. 여기서 힘을 툭 빼고 있을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 자 조금만 힘을 너무 주어서 밀어내진 않아요. 힘을 툭 빼고 여기서 호흡할 거예요. 그러면은 스르르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조금씩 열리는 거를 느껴보세요. 숨을 호흡을 계속 크게 이어가고 마시는 숨에 골반 쪽으로 숨을 모두 보내봅니다. 내쉬는 숨 천천히 비워내면서 조금 더 바닥과 나의 얼굴이 가까워서 어깨 힘주지 마시고 마시고 엉덩이 뜨지 않고요. 내쉬고 조금씩 더 열리려고 하는 나의 몸을 막아내시는 맛이에요. 억지로 눌러내지도 않고 막아내지도 않습니다. 뭔가 조금 열리려고 하면 꼼지락꼼지락 조금씩 더 열리게 기다리면서 움직여주셔도 돼요. 편안하게 열리려고 하는데 막아내지는 않아요. 마시고 내쉽니다. 손을 툭 풀어서 바닥으로 편안하게 손등이나 손바닥 편안하게 내려두고 온몸에 힘을 풀어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더 유연해지고 골반이 열리는 걸 느껴보세요. 고개까지 툭, 목 뒷선에 힘도 툭 빼세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서 손걸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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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키세요. 두 발 안전하게 누워서 매트 위에 좀 편안하게 누웁습니다. 발을 하늘로 올려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를 들었다. 엉덩이를 들었다. 손바닥 위로서 엉덩이를 들었다. 복부 힘 단단해요. 엉덩이를 들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쟁기 자세 이 자세를 가기 위해서 복부에 힘이 필요해서 네, 쟁기 자세 가능하신 분 쟁기 자세에 가 계셔도 좋고요. 엉덩이 복부 힘 계속 길러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천천히 바닥으로 두 발을 조심스럽게 내리고요. 오른 무릎을 끌어안아서 왼쪽으로 회전 트위스트 시켜줍니다. 편안하게 등 들썩 이목 툭 천천히 제자리 마시는 숨, 왼 다리, 왼 무릎을 걸어.
하면서 오른쪽으로 쓰러뜨립니다. 회전해주고 등 들썩 가바나사나 시작할게요. 밑에 위에 담요 까실 분들 네, 지금 편안하게 담요도 까시고 덮을 게 있으신 분들은 따뜻하게 배나 가슴 쪽 다리를 덮어서 편안하게 사바나사나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요. 또 모두 비워냅니다. 손끝과 발끝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몸을 한쪽 옆으로 누이셔서
거기에서도 호흡을 이어가 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상체를 일으켜서 매트 위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도 수련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